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네,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은 펠리세이드 모델이에요. 펠리세이드 세라믹 언더 코팅과 휀다 방음. 자, 항상 말씀드리는데 SUV 차량은 휀다 방음 해주시면은 주행하시는데 훨씬 조용한, 정숙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휀다 방음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휀다 안쪽에 이렇게 방음 부틸매트예요. 부틸매트. 자, 이 진동 보시면 이 부분 이제 그 부틸매트가 없는 부분과 이제 있는 부분 소리가 틀리죠. 훨씬 둔탁해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을 운행할 때 요 서스펜션 이쪽에 보시면 로우암에서 서스펜션으로 이어지면서 이 진동, 이 안 좋은 길을 갈 때 이 진동이 차체로 전달이 돼요. 그 진동을 이 부틸매트가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이렇게 진동이 전달되는 거를 이게 흡수시키면서 진동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 부틸매트. 그리고 이 부틸매트 위에 전체적으로 세라믹 언더코팅이 시공이 되죠. 자, 세라믹 언더코팅이 지금 들어가고 나면 이게 지금 휀다 머드 커버예요. 휀다 머드 커버 안쪽에 여기 신슐레이드 흡음재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정말 예, 이렇게 아주 조금 이쪽에도 이렇게 아주 조금 이렇게 있어요. 이 정도의 흡음 매트 가지고는 소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불에도 타지 않고 물을 먹지 않는 그런 흡음재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따로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기저귀 같은 이렇게 솜재질의 흡음 매트는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먹는 재질로 제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앞핸다 부분이에요. 앞핸다 부분에 이 도어 쪽으로 이어지는 격벽이에요. 격벽. 이 휀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불에 붙지 않고 물도 먹지 않는 그런 재질의 흡음 매트, 또 한 번의 흡음 매트를 여기다가 언더코팅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여기는 이 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 펠리세이드 차량 이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과 더불어서 휀다 방음 시공하고 있는데 현대차들, 기아차들 할 거 없이 모든 전 차종들 항상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실링이에요. 실링. 자, 이 차량 뭐 실링을 따로 하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링이 안 돼 있는 부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링이 안 돼 있는 부분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 끈 라인에 여기도 원래 실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 부분들 정말 아쉽죠. 자, 이런 부분들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여기도 좀 비어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하부에서 녹이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끝에 엣지, 이 엣지 부분이에요. 중간에서 이렇게 이 중간에서는 녹이 안 나요. 잘 웬만해서는. 하지만 이렇게 엣지 부분 그리고 이렇게 용접 부분, 자, 이런 부분에서 녹이 가장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실링이 안 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쪽에서 처음 차량 출고할 때 이 실링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안 된 차량들 많잖아요. 이렇게 실링이 좀 빠진 차량들은 이렇게 언더코팅 시공하기 전에 실링을 조금 보충하셔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언더코팅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조금 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이륜구동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언더코팅 시공할 때 코팅이 묻어서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부위, 그 다음에 주요 부품들을 이렇게 마스킹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언더코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마스킹으로 전부 다, 그리고 차량 외부는 전부 풀 커버링. 자, 풀 커버링을 하고 나서 세라믹 언더코팅이 시공이 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준비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이제 완성이 된 펠리세이드 하부의 모습이고요. 자, 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다들 아시다시피 폐차시까지 보증이 되고요.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폐차시까지
지속되고 방음 효과까지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제품 세라믹 플러스. 이 제품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지점이 있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그 문의가 많이 오는데 가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가격을 한번 옆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종별로 조금의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차량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에 플러스 휀다 방음까지 시공이 되었는데요. 자,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부틸매트가 시공된 휀다의 모습이고, 그 위에 세라믹 코팅이 이렇게 시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브리지 코리아가 원래 기존에 디프 코리아에서 이제 그 상호를 바뀌었는데, 디프 코리아 그 상호를 쓸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언더코팅 정말 제대로 한다 하는 샵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시공하는 이 매뉴얼을 따라하는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노라 하는 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를 따라하고 있는 그 업체가. 보시는 대로 이제 하부에는 시공이 되면 안 되는 부위들, 저희가 이 세라믹 코팅 시공하기 전에 준비를 싹 해놨었잖아요. 이 마스킹이랑 커버링 한 거를. 자,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만 정확하게 코팅이 묻지 않게, 자,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 진짜 여기 안쪽 보세요. 이 안쪽 이 부위까지. 자, 이렇게 퀄리티 있고 완성도 높은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자, 하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휀다 방음. 자, 아까 보신 대로 휀다 방음, 부틸매트가 시공이 되고 그 위에 세라믹이 시공이 되었죠. 그 다음에 휀다 머드커버 그 안쪽으로 흡음재가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펠리세이드 휀다 머드커버예요. 이게 휀다 머드커버 안쪽에 이 흡음재. 자, 물을 먹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소재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조금씩 시공하는 게 아니고 전체 머드커버 전체에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부에서 그 휠 타이어가 고속 회전을 하면서 생기는 노면 소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 흡음재가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에 시공을 해가지고 방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자, 펠리세이드 언더코팅 그리고 휀다 방음까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뭐 또 SNS를 보고 시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문의나 예약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거보다 더 예약이 많은 게 뭐냐면, 비중이 많은 게 뭐냐면, 저희한테 시공을 했던 분, 하셨던 분들이 그 효과를 보고 주위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브리지 코리아에서 언더코팅을 해라, 또는 PPF 유리막 해보셨던 분들이 좋은 거를 직접 몸으로 느끼시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언더코팅도 사실 뭐 유성이나 수성, 뭐 폴리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제품들보다 사실 가격이 살짝 비싸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기 때문에 지속력, 내구성, 그리고 방음 효과,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에요. 인체에 전혀 해로운 게 없습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셨던 분들이 그 주위 분들한테, 지인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개 업체, 저희는 통합번호를 쓰고 있어요. 1688-2526 이 전화를 거시면은 무료 전화예요. 전화를 거셔가지고 원하시는 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에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 문의 또는 예약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공이 끝났고요. 이제 하부 이제 안쪽 보시면 이런 안쪽 구멍 안쪽 이 내벽이죠, 내벽.
하부의 이 내벽 안쪽에 저희가 이너왁스를 프리미엄급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너왁스가 끝나면 탈거했던 모든 부품들 다시 장착을 하고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요. 언더코팅 필수입니다. 언더코팅 필수인데 겨울에 특히나 언더코팅 시공이 많아요. 자, 신차 출고하시고 소중한 내 차의 하부 보호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좋게 하시려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고퀄 브리즈 유튜브 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